들어가, 들어가. 산책하러 가려고요. 산책이요?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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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는 포육실이고요. 그 부모가 사고를 당했거나 공사장에서 나무를 뱉는데 둥지가 떨어졌다거나 아직 감급이 필요하거나 체온 유지가 어려운 새끼 동물들을 포육하는 공간이에요. 애기 살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생동물 수의사 김명수, 양주영입니다. 처음에 이제 붙자마자 애들이 놀라니까 끈끈이 위에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붙는 거죠. 털도 이미 많이 뽑혔어요. 부리에도 끈끈이가 붙었어요. 사람한테 억지로 붙잡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스트레스라서 일단 먹는 거에 지장이 없게만 눈을 떼줘야 될 것 같고. 깃털이 자라는 데까지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정상적인 비행이 될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저 갔다 올게요. 오타비요? 구조 나가요. 나갈까? 응. 애기 살아있나요? 네.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체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얼굴도 많이 부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딪혔을 수도 있고 검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숨 쉬는 게 일단 문제라서 최대한 빨리 센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보내줘야겠다. 알았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수로에 야생동물들에겐 죽음에 덫이되고 있다는 첫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농약과 덫에 또다시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다쳐서 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니의 경우에는 농수로에 고립이 되는 경우도 많고 충돌이라는 것도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고 보통은 덫에 걸리게 되면 이제 다리를 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쪽 다리는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발견되는 것도 바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뭐 영양이나 탈진이 심한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센터로 오기 전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하더라도 이유가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구조가 돼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협조적이지도 않거든요. 센터에 구조되면 이제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물렸을 때, 핥혔을 때 야생동물은 어떤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전염병에 대한 게 제일 무섭죠. 동물약으로 나온 약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용으로
데려다 쓰고요. 야생동물이 제일 관심이나 복지에 취약하더라고요. 어떤 동물들은 유해조수로 판정돼서 사냥이 허용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제일 못 받는 저걸 해야겠다. 다른 동물병원에 일단 보호자분이 계시잖아요. 이를 책임져 줄 분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번에 끈끈이 붙어서 왔던 황조롱이요. 계류장 내에서 잘 나는 거 확인돼가지고 오늘 방생하려고 해요. 모든 생명은 다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도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야생동물들이 더 원하고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쟤네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말이 아니라 걔네들이 살아가는 방식 있잖아요. 뭐 맨날 우리 집 주변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간다. 그럴 때는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를 이해해주고 도로를 지날 때는 얘네들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낮춰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주고 나도 얘네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